골다공증은 뼈의 칼슘 손실, 비타민 D 결핍 또는 유전적인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뼈 질환이다. 이 질환은 뼈가 내부 미세조직에 마모되어 밀도 및 지탱 능력이 떨어질 때 발생한다. 이 글을 통해 골다공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골다골증이 발생하면 골절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고 염증 반응 및 극심한 통증이 나타난다. 연령대가 있는 사람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뼈를 악화시키는 습관이나 부상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도 고통을 받을 수 있다. 가장 걱정스러운 사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골다공증이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증상이 없기 때문에 질병이 생겨도 이를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골다공증이 어떻게 발병하는지를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위험 요인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 1. 위험 요인 대체적으로 뼈가 약해지는 것은 특히 나이가 들어 칼슘 및 비타민 D의 흡수가 낮아져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영양분 결핍은 골밀도를 낮추고 골절을 일으키며 부상 또는 질병에 직면하여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 겪는 호르몬 변화와도 관련이 있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 과도한 흡연과 음주는 골다골증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 폐경 혹은 그 이후에 낮아지는 에스트로겐 수치는 또 관련 원인 중 하나이다. 거식증이나 과식증을 앓고 있다면 이 질병이 생길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 2. 골다공증에 따르는 문제 불행히도 이 질병은 소리 없는 적으로도 알려져 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때까지 명백한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다. 종종 이 질병이 있는지를 알기 전에 발생한 골절로 인해 골다공증을 발견할 수도 있다. 부상은 심각한 외상이나 상해가 없어도 발생할 수 있다. 키가 5.087.62cm 이상 줄어들면 골다공증을 의심할 수 있다. 일부 환자들에게는 구부정한 자세가 특징인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3. 골다공증 발견 이 질병을 발견하려면 골밀도 측정으로 구성된 골밀도 검사 BMD를 받아야 한다. 이 검사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통증도 발생하지 않는 낮은 방사선 엑스레이이다. 다른 뼈의 일반적인 엑스레이는 대개 이 질환을 발견하기에는 정확하지 않다. 4. 골다공증 예방 발병을 일으킬 수 있는 많은 요인이 있지만 꾸준하게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이다. 따라서 최적의 칼슘 및 비타민 D 흡수를 위해 이러한 영양분이 포함된 식품을 식단에 추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립골다공증협회는 성인의 경우 하루 1000mg의 칼슘, 50세 이상의 여성 및 70세 이상의 남성에게는 하루 1200mg의 칼슘 섭취를 권장한다. 나트륨 및 포화 지방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골밀도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마그네슘 흡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운동을 하는 것은 뼈를 강화하고 조정력 및 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유익하다. 5. 골다공증에 적합한 약물 현재 시중에는 골절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골밀도 손실을 퇴치하는 약물이 존재한다. 이들 중에서도 뼈 조직을 흡수하는 용골세포로 알려진 세포를 비활성화시켜 뼈가 쇠약해지는 것을 막는 비스포스파티드산이 있다. 특히 식품 섭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칼슘 및 비타민 D 보조제도 권장된다. 에, 스트로겐 치료는 폐경기 여성의 경우 질병을 퇴치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6. 골다공증 치료의 부작용 약물이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에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다음과 같다.
관절 및 근육통식도 손상 속쓰림 부정맥 및 심장 떨림위에서 언급한 약물이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효력을 발휘하는 데드라인이 있다는 것을 언급해야 한다. 즉, 약 3년 후에 이러한 약물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은 어떠한 것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일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약물 복용을 잠시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